이제 오늘 얼른 다 끝냈으면 좋겠는데, 왠지 여기까지 하고 나서 뭔가 관두기가 쉬워서 기왕 시작한 거 끝을 보고 싶습니다. 이것도 스프링 맵이네. 어드벤처로 노블 드루이드. 아무튼 스프링 맵임. 이렇게 돌려야 돼. 요거죠. 요게 최선이죠. 저기 위로 돌려서 요렇게 해도 될것 같고요. 네, 목국님 반갑습니다. 1942님 반갑습니다. 네, 뭐지? 호스트 껐는데? 호스트 끈지 꽤 됐는데요. 자, 어쨌든 다시 요 깔자. 요겁니다, 요거. 하나, 둘, 셋, 넷. 그라인더도 좀 깔고. 그때 호스팅이 돼 있었다고요? 트위치가 잘못했네. 이거 4배속 해도 되겠다. 스토리요? 저 가스레인지 안에 보물이 있는데 모험가들이 저 보물 먹으러 가는 거 제가 다 조지면 돼요. 심플하죠?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인간들. 제 몸을 훔치러 오면 쟤들이 나쁜 거 아닐까요? 내 건데. 그러니까 절도랑 살인이면은 살인이 더 나쁘긴 하네. 근데 쟤들도 무장강도예요. 제 자택에 있는 거다 뽑은다고요. 나쁜 놈들. 근데 이 맵은 왜 이렇게 쉽지? 너무 쉽네 이건. 뒤에 나오는 맵도 이렇게 쉬웠으면 좋겠다. 아무튼 스프링 써는 맵이 쉬워. 그리드 훅, 그리드 락. 아, 이거는 스프링 맵이 아니네요. 바리케이트 맵이네. 아, 돈. 죄송합니다. 이거 할 때마다 까먹네요. 이것도 바리케이트 맵인데, 여기 문을 먼저 부순 다음에 여기다가 바리케이트를 놓으면
애들이 저쪽 위로 가겠죠? 전기 트랩 들고 가야겠다. 끈끈이도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여기 막고 여기 막을 필요가 없나? 여기 막으면 되나? 그네임 이러면 바리케이트도 놓잖아. 네, 문 3개 막고 한 곳은 트랩으로 막으면 되는데. 젤리질꽃님 반갑습니다. 그럼 일단 문을 더 틀어야 돼. 위에 있는 문도 깨고 문 언제 깨지냐 그때 올란다. 됐다. 이제 트랩만 열라 깔면 되겠네요. 그라인더도 깔고 이러다가 밀릴 것 같으면은 저거 바리케이트 환불 받고 다시 가는 식으로 진행해도 되고. 제법 들어오는데. 쟤들이 전기 트랩에 제법 내성이어야 되냐. 불박스로 교통체증 유발하고 이렇게 뚫릴 것 같으면은 이제 바리케이트를 여기를 허물고 여기를 막아주면은 이제 한 바퀴 반대로 돌죠. 이걸 누르지. 여기까지 열심히 왔다 그러면은 이걸 다시 옴으로 그리고 여기를 다시 마법 그러면 한번 더 돈다. 편안. 근데 저거 나이트들 너무 많아서 밀리겠는데요? 전기 트랩 말고 다른 트랩 들고 오면은 충분히 맞겠는데. 어쨌든 한번 더 돌리겠습니다. 이거는 전기 트랩 들고 온게 잘못이야.
달고 막고 트랩 하나 더. 볼트 트랩 이런 거 들고 왔으면은 훨씬 쉬웠을 텐데. 쟤들 또 체력 다 차는데. 이게 전기 트랩으로 저 동땡이들 잡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 트랩 바꿔 다시 와야겠다. 그라인더랑 전기 다 빼고 볼트 트랩이랑 슬라임 트랩이랑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뉴에도이은 갓겜은 어떻게 찾아오시는 건가요? 가끔 올 때마다 계속 시청하게 되네요. 러브님 후원 감사합니다. 이 게임 자체는 저거 부산 인디 커넥트 페스티벌이랑 고겜학 이렇게 두 군데서 봤습니다. BIC에서 봤을 때 되게 재밌어 보여가지고 하려고 했었었어요. 말이 좀 이상한데. 오, 예, 마. 이 IC는 정말 좋은 행사예요. 지스타보다 훨씬 나아. 지스타는 사람밖에 없고. BIC는 게임도 할 수 있고 개발자랑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밀린다. 볼트 더 깔어. 벌써 이렇게 밀린다고? 아니 밀려서 하나 잠깐만. 볼트 좀 더 깔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볼트를 너무 안 깔았어. 평범이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뚫리면 맞고 위에도 뚫리면 맞고 계속 올리고 볼트 더 깔고 이러면 충분히 맞겠네. 아닌가. 야야야야야 빨리 안돼. 젠장. 그러면은 모르겠다. 아무튼 이거 됨. 민소5678님 반갑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 됨. 내가 봤음. 예시는 거품 빠졌습니다. 3일천하님 반갑습니다. 올룬이라서 힘듭니다.
애들이 피가 차서 빨리 죽여야 돼요. 냅두면 피가 차요. 힐링 팩터도 펴. 알고 보니 깨시 같은이 아니었습니다. 깨시는 괴물이에요. 이제 볼트 트레드 시대니까. 사실 스프링이 강합니다. 위대한 스프링이. 저는 디트로이드 안 하려고요. 아, 너무 비싸서요. 잉! 7만원이야! 아, 안 사요, 안 사. 아, 너무 비싸. 돈 없어요. 플스가 있으면 뭐예요? 플스 게임 살 돈이 없어요.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 너무 비싸요. 오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어, 뚫린다. 아이, 피베스들 진짜 피 그렇게 많네. 라뇨, 이게 다 실력이죠. 이러라고 만들어 놓은 데 그것은. 아유, 피드시들 진짜 꾸역꾸역 밀고 들어오는 거 역겹네. 오늘 저녁은 치킨이라고요? 부럽습니다. 저도 치킨 먹고 싶어요. 뭐야? 띠용? 어디로 들어왔지? 도둑놈 시킨. 딜 누적할 만한 거 없나? 깨구리 틀 해볼까? 딜이 부족한데 애들 몰아넣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딜이 안되네. 블랙홀 끈끈이 대신에 블랙홀을 쓸까? 아니야, 딜이 부족해. 끈끈이 바리케이트. 끈끈이를 뺄까? 끈끈이를 빼고 화방을 쓸까요? 아니 근데 끈끈이 빼는 거 조금 불안한데. 슬라임은 거진 필수잖아.
슬라임 있어야 돼. 바리케이트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바리케이트를 이런 식으로 갈까? 이러면 바리케이트에 쓰는 돈이 줄어들긴 하는데. 아까보다 바리케이트에 드는 비용이 더 싸죠. 요렇게 해서 끈끈이랑 볼트 트래블이랑 다시 해볼까? 빨리 500원, 빨리 500원, 빨리 500원. 돈. 됐다. 이러면 다 이쪽으로 옵니다. 트랩 부스터. 일단 저거 불가스를 빼는 게 나으려나? 남용. 메뉴에 트랩부터 강화해야겠지. 과연 이번엔 깰 수 있을까? 아이 벌써 밀렸는데요? 불박지 막어 쏴. 이런 젠장. 바리케이트가 아까랑 구조가 달라졌어요. 돈 아끼려고 구조 바꿨어요. 여기 막을 수 있긴 하네. 다시 뚫어주고. 박수야 막아라. 박수야 뭐냐. 밀렸다 또. 어우 힘들어. 이게 돈을 모아서 볼트를 더 깔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돈이 빠지니까. 될 수가 없지.
볼트가 계속 늘어나야 점점 힘이 세질 텐데. 볼트가 점점 줄어들어. 이게 트랩을 몇 개 더 놓을 수 있으면은 해결이 될 텐데. 깨구리 트랩을 쓸까 차라리? 깨구리 어실? 볼트 트랩 깔아줘야겠네. 터지고 나면은 바리케이트 깔고. 연, 너는 왜 빠져? 오답이네. 과연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아이고, 눌렸네. 아, 이거 아닌데. 아, 돈 날렸다. 힘내, 깨구라. 아이, 진짜. 개구리는 아닌 걸로. 전기 트랩을 써볼까? 깨시오. 슬로우. 깨시라는 슬로우면 딜 안 될 것 같은데. 해봅시다. 안 해보고 서플리 판단하면 안 되죠. 처음부터 안 되는데? 내 박수야. 안돼, 박쥐가 죽었어. 얘 딜이 안 나오네요. 볼트랑 전기 타워로 해볼까?
기대지들 넘나 싶은 것. 데몬이 바닥 트랩에 맞더라고요. 포구 같은 게. 일단 문 부숴야 돼. 아 여기 전기 트랩 놓기 전에 들어와가지고 바리케이트 한번 빼야겠는데. 아이 돈 날렸다. 많이 날렸다. 전기가 약간의 슬로우도 줘서 아주 약간이지만. 그리고 중요한 게 나이트들이 방패를 들고 있어서 첫 번째 공격을 막는데 그걸 이제 전기가 빼주고 볼트가 타격할 수 있게. 아이 놀고 있었네. 밥에서 울었다. 아까 전기로 딜할 때 문제가 이제 나이트들, 피드헤드들 나오면서 그때부터 밀렸었는데 이번에는 볼트를 깔아줌으로써 피드헤드들을 잡는 걸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렸다. 피드헤드들 나오기 시작하니까 전기로 홀딩하고 볼트로 때리고. 막는 그림인가? 아니네. 벌레 발치. 저거 힐러들 나오고부터 전기가 너무 힘들었어. 기억을 힐러. 아, 돌렸다. 여기서 도둑놈이랑 말까지 나온다고? 아야! 볼트 트랩을 빼야되나? 볼트 트랩보다 딜 잘 넣을 만한 게 없는데. 개구리 트랩? 써보고 아닌 것 같으면 뺍시다.
아, 좀 천천히 들어와라. 이런 젠장. 불박질만 빨리 났으면 알았을 텐데. 개구리 인근. 아이고, 이걸 놓치네. 개구리는 더 나중에 놔야겠다. 아이, 돈 진짜 모자라. 전기 트랩 놓을 돈이 없네. 힘겹게 살아남았다. 데몬으로 변신시킨다고. 개구리 대신 데몬으로 바꾸는 업그레이드가 있네. 지식이 들어왔다. 안돼, 막 타서 해치워. 그 깨시기 중이요? 되게 못 믿어온 트랩이긴 한데 한번 써보자. 개구리 트랩 이거 패치된 건가? 전에는 폭발하는 개구리로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데몬으로 바꾸네요. 밸런스 패치인가? 개구리가 쌓이면 그때부터는 좋은데 그 쌓일 때까지 버틸 수가 없네요. 철길로 돌린다. 근데 바리케이트가 더 필요해서. 이렇게 하면 철길로 돌죠. 아닌가? 아니네. 아, 너무 늦게 퍼즈 버튼 착각했다. 그래도 철길로 돌리면 벽 트랩을 깔 수 있고 슬로우 트랩을 아낄 수 있죠. 마리케이트가 아예 다 돌려봅시다. 안 되면 다시 하죠.
일단 여기 맞고 그 다음에 여기 맞고 그 다음에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막으면 끝이다. 여기랑 여기 문 두 개 막으면 근데 트랩을 볼트 트랩 같은 걸 들고 왔어야 했는데 그러면 선로 따라서 돌기랍니다. 제가 전기 트랩을 너무 늦게 지었네요. 여기도 필요 없나? 이렇게 하면 되나? 아니네. 여기도 막아야 되고 여기 막고 나머지 문 막으면 됩니다. 전기 트랩 먼저 짓고 나오면 문을 막겠습니다. 제 광차가 계속 때리면서 슬로우 거는 역할을 해줄 거고 나머지는 결과를 한번 지켜보는 수밖에. 새는 애들 떼구리로 막아주고 여기서 이제 뭔가 아니다 싶으면은 트랩을 몇 개 바꿔줍니다. 일단 깨구리는 아닌 걸로 볼트 트랩으로 바꿔보죠. 아이 바리케이트는 아까처럼 칠 거고 밑에도 막아야 되지. 이럴 거면 수리하는 거 들고 와야겠다. 마리케이트가 계속 폭발 데미지 받을 건데 아 잠깐만 실수했네. 아 이렇게 돈 날린다고. 이번에 실패하면은 저거 바리케이트 수리하는 특성 갖고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박쥐근데 깔 데가 없어요. 여기 놓으면 광차 맞지 않나? 저기 놓으면은 전기 맞거든요. 전기 트랩이랑 같이 쓸 수 있는 애가 아니라서. 그리고 이런 애들 바리케이트 잡고 데미지 들어가서 이런 것도 수리해줘야 되는데 여기 놓을 게 아니라 여기 놨었어요 그냥. 이거 깨지면 여기 밑에 놓겠습니다. 이건 제가 실수했네요.
볼트를 어디다가 더 놓을까? 아니면 전기를 더 넣을까? 아니 이제 볼트를 더 넣어야 나이트 견제가 될 텐데. 어쨌든 지금 문제는 워리어보다는 나이트니까. 아, 날린다. 한 마리. 한 마리 때문에 발키트 빠져야 돼? 열심히 돌아옵니다. 자넨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와 진짜 비둘기들 비둘기 많네. 소름 돋네. 진짜 이렇게 피가 많. 볼트 트랩으로 때려도 죽질 않아. 와 이거 봐, 한 대 맞고 안 죽는 거 봐. 아이 도둑놈 갯발로. 라이트닝 트랩보다 괜찮은 거 없나? 프리징 트랩. 볼트 트랩을 길게 쓰고 싶은데 맵이 모양이라서.
애들 피 회복 달려 있어서 계속 누릴 것 같아요. 애들 피 금방금방 사서 시원해져라. 아예 폭발광차 나오라고. 그래 그거야. 답은 에어컨이다. 1초 더 느려집니다. 10% 슬로우를 갑니다. 에어컨 깜깜 메타. 나요? 아, 놓쳤다. 에라이 광차 가챠 게임 같은. 폭발하는 응? 폭탄 광차 잘 나오면 막을 수 있잖아. 아이 금광차님 부어주세요. 피드시들 진짜 즐게 아주네. 아니 내 바리케이트. 나의 피드질 안 죽어. 힐까지 받아 게다가. 아이 진짜 끔찍해 죽겠네. 뭐야 이게 징그러워.
시끄러워. 징그럽다고. 뭐가 바글바글 꿈틀꿈틀거려. 여기 마리키트 한번 놔볼까요? 돈이 없네. 여기? 찍. 다리 같게. 징그러워 진짜. 아이고 얀마크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나나나나 반갑습니다. 반키트 낱개. 아, 그래 파리로 계속 돌려보자. 아, 잘 수도 있어. 이 게임은 디펜스 게임입니다. 하하이. 깜짝이야. 괜찮아. 던져 워페어라는 게임이고요. 갓겜입니다. 언제나 갓겜을 하죠.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말이 문제네. 어, 맞습니다. 그냥 다 때려 죽이면 돼요. 원래 이런 느낌의 구질구질한 게임이 아니에요. 좀 구질구질하게 플레이할 수도 있죠. 어쨌든 깨야 돼. 말이랑 같이 잡을 순 없겠네. 에이, 클리어 각인데. 깰 것 같네요. 블러드 스테인드 안 해봤습니다. 신작 갓겜이라고. 갑자기 게임 선물이 밀려들어가지고 해봐야 될 게임이 많아졌네요. 답은 에어컨이었다. 답은 바리케이트 와이어컨이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게임이거든요. 아무튼 그럼. 아빠 우리 할머니 집에 언제 도착해? 뭐 더 기다려야 해? 심심해 삐. 아 조금만 기다려. 차가 막혀가지고. 뭐 감사합니다. 차가 너무 많이 막히네. 어쨌든 깬 것 같네요. 이건 깼지 그래. 얘가 소다가 많은데? 나 몇 번이나 봤어 얘가 소다가 많은 거. 고장났네. 불박쥐 하나 넣어주고. 됐다 깼다. 답은 광차였다. 그리고 에어컨이 이걸 성공했습니다.
볼트가 광차에 막히는 건가? 어쨌든 어딘가에 막혀서 안 맞더라고요.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카타콤. 디펜스 게임이요? 근데 이거는 장르 자체도 취향 타는 장르잖아요. 아이, 주하다니요. 스마트하게 클리어 했다고 해주세요. 이것도 한 바퀴 돌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돌려야 되나? 아닌데? 이렇게 돌려야 되나? 이렇게 돌리면 동선 겹치는 구간이 너무 없는데. 이렇게 돌려야 되나? 이렇게 돌리면 왼쪽에 여기 겹치잖아요? 여기에 스프링 들고 오면 되겠다. 바리케이트 없어도 되고. 왜냐면은 공짜로 주니까요. 스프링이랑 에어컨이랑 이렇게 들고 갈게요. 에어컨, 스프링. 남은 거뭐 들고 가지? 글라인더? 에어컨, 스프링, 글라인더. 마리케이트는 공짜로 8개 줍니다. 아까 어떻게 했더라? 드워프요? 드워프 4마리 나오네. 드워프 인식 범위 밖에 설치할 수 있으면은 드워프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드워프 인식 범위에 안 걸릴 수가 없겠네. 아. 프리징을 포기하고 마리케이트에 투자를 할까? 일단 한번 해보는 게 제일 좋죠. 바리케이트가 한게 모자라네. 공짜로 주는 걸로는.
오른쪽으로 샌다고요? 무슨 말이지? 아, 몹이 밀려서 오른쪽으로 샌다고요? 일단 그라인더 깔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얼려서 저게 막힐 수가 있겠네. 없는 살림의 글라인더를 구매하자. 박쥐도 에어컨 때문에 추워하는구나. 하긴 불 뿜는 앤데 얼마나 춥겠어. 아, 미안하다 박쥐야. 많이 춥네. 그 더러운 비례시대. 드워프 나올 텐데. 호라드링님 반갑습니다. 지원해서. 아, 여기 발이 놓는 것도 방법이겠구나. 일단은 드워프 대비해서 하나 남겨놓겠습니다. 드워프가 다음 웨이브인가? 7번 웨이브에 드워프 나오네요. 4마리씩. 8번 웨이브에도 6마리 나오네. 이거 글라인더로 잘 잘라야 될 것 같은데. 드워프 제가 일시정지 컨트롤해서 드워프를 잘라보겠습니다. 실패하면 망함. 실패시 리트라입니다. 올룬 플레이라서 목숨이 한계입니다. 드워프 차단 임무 실패시 사망. 드워프는 옆으로 셀 테니까 여기다가 깔아두면 지하라서 걸릴 거야.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잘 막는다. 이렇게 잘 막을 거라고는 기대 안 했는데. 이게 에어컨이랑 조합되니까 좋네. 에어컨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역시 여름 필수품이었어. 드워프 언제 오냐? 놀려 죽겠네. 에어컨 사야 될 것 같은데. 에어컨 개꿀이네 이거.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업그레이드
살 거 안 찍어봤을 걸요? 네, 안 찍어봤습니다. 그라인더 저거 없어지면 바로 갈아 끼우고 싶어요. 드워프 저격 이렇게 팔고 다시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난 돈이 많다. 하지만 돈이 많아도 바리케트는 살 수 없지. 여기 한 대 맞았네요. 바리케이트 하나 깨지는 거는 공짜 바리케이트로 감당이 되는데 두 번 깨지면은 게임 오버야. 돈 만 원. 와. 루프 다 나왔죠? 이거 뭐 그라인더만 짱짱 깔아서 막을 수도 있겠다. 이거 그냥 바리케이트 들고 왔으면은 바리케이트로 찍어 눌러서 사는게 스프링 엄청 좋죠. 아씨 일단 막고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야! 저걸 잡아도 저게 터지면서 바리케이트 데미지를 주네. 단시간인가요? 이렇게 좀 밀 수 없나? 돈은 많은데 뭐가 안 되네. 아, 한 칸 왼쪽에 들었네요. 네트워크 어떡하냐. 여기도 이렇게 할까? 아씨! 한 방 남았어. 살려주세요. 여기 깨지면 그라인더를 미친듯이 깔아서 막는 수밖에 없죠. 하지만 무리였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죠. 전재산 올리는 타.
천천히 와라. 에어컨 깔아줄 테니까. 아, 뭐한 짓이야 이게. 어쨌든 나가야지 그래도. 이러라고 만든 게임이 아닐텐데. 캐피탈리즘 호. 이러라고 만들어놓은 스테이지가 아닐 텐데. 바리파라도 새로 안 줍니다. 그라인더는 여기 위에 보시면 30이라고 게이지 있죠? 이게 공격을 하면 줄어듭니다. 저게 0이 되면은 잠시 멈췄다가 충전되고 나서 작동합니다. 순간 딜이 세면서 이제 충전을 해야 쓸 수 있는 그런 식인데. 고기가 껴서 트랩이 멈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차는데 그냥 새로 깔면은 바로 차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싶어요. 맞겠는데? 저 검은 애들 너무 세죠? 그라인더가 애들을 가는 게 아니라 쟤들이 그라인더를 갈고 있어.
아. 이렇게 놓치나요? 아니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많어 얘들. 좀 뒤로 가. 요거는 딱 봐도 못 맞겠죠? 이거는 다시 하는 게 낫겠네. 추하기만 추해지고 막지도 못했네. 그래도 일단 끝까지 해보자. 돈 다 쓸 때까지 한다. 아이씨. 안디 케이드님 몰라뵈서 죄송합니다. 안디 케이드님 무지한 저를 용서해주세요. 제가 감히 안디 케이드님을 몰라뵙고 그라인더 데비 그라인더 따위한테 무한모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 하나라도 놓치면 끝나는 싸움이라서 그라인더 있으면 좋긴 한데. 워낙 빨라가지고 도둑놈들은 박쥐로 막을 수도 없고 이거 결국 세면은 한 마리 셀 때마다 바리케이트 하나로 막아야 되는데 그라인더가 그런 면에서는 훨씬 낫죠. 이게 너무 싫어. 결국 쟤 하나 놓칠 때마다 마리케이트 하나씩 빼야 되는데 이러니까 내가 그라인더를 쓰지. 도둑놈 괴롭다. 아니면 차라리 박쥐 쓰지 말고 더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텐데. 아, 여기 돈 모이면은 여기 밑에 하나 더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두 개 놔서 이쪽에 세 개로 오면은 왼쪽에서 오는 애들도 오른쪽에서 오는 애들도 한 번씩 거쳐가니까. 도둑놈 지나갔으니까 빨리 감기하고. 바리케이트 안 깨지게 보강을 해놓을까? 나중에 드워프 나와서 부딪힐 때 그때 하면 되니까 뭐. 상관없겠다. 여기 위에도 놓으면은 더 되지. 이제 돈 남은 거는 바리케이트만 놓으면 되겠다. 남는 돈은 바리케이트 깨질 때마다 바리케이트 까는 데 쓰겠습니다. 박씨는 에어컨 나오는 데서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 복지도 챙겨줘야죠. 굳이 한 번 더 붙일 것 같아요. 이렇게 더운 날 불 다루고 있는데 에어컨 노블을 설치해줘야죠. 내가 그 정도 내줄 수 있다. 드워프만 막으면 깼죠. 이거 안 깨지게 강화해놓자. 아 근데 이거 안 깨지게 하니까 전에 보니까 여기다가 미끼를 깔자. 미끼에다가 들이받게 하는 게 제일 낫더라. 골드 남겨서 좋은 거 하나도. 끝났지? 드워프 다 빠졌으니까. 주시. 아이씨. 드워프 다 안 빠졌네. 한 마리 샌다. 무서운 놈들. 헤엄쳐서 올라올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깊은 낙떨어진 거죠.
물이 문제가 아니라 절벽이 문제인 거지. 빨리 떨어져. 끝. 아예 진작에 바리케이트 들고 왔으면 끝나는 건데. 글라인더 들고 오느라고. 트위스티드 페이트. 뒤틀린 운명. 에어컨이 이걸 해냅니다. 이것도 똑같이 돌리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드워프 나오겠구만. 꼬라지 보니까. 한 마리, 다섯 마리. 괜찮아요. 깨지면 다시 깔면 돼. 드워프 맞다 줘. 쉬바. 저쪽 가시 라인에 프리징 트랩이랑 스프링 트랩 이렇게 도배하고. 드워프 방캠. 이렇게 놓으면 드워프 스플래시 맞잖아. 어떻게 깔아도 스플래시 맞겠네. 일단 이렇게 깔자 그러면. 아 이게 아닌데 잠깐만. 아 뭐하냐. 이렇게 깔아야. 이것도 아니네. 가시로 둘 다 돌리려면은 안 되네. 가시는 둘 다 못 돌리고 물로 돌려야 되나? 가시로 둘 다 돌리는 획기적인 방법이 없나? 아, 논리적으로 불가능한가? 놔두면 손해가 너무 많이 커. 손해가 너무 심해서 저기 가시로 못 돌릴 것 같으면은 물로 돌리는 건 되지 않나. 가시로는 안 돼도.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일단 이런 모양새여야 돌죠. 여기서 필요 없는 바리케이트가 없죠. 다 필요한 바리케이트지. 아닌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낄 수 있지.
이렇게 하면 물로 두 번 돌릴 수 있네요. 그러면 이게 최적이죠. 깨시로 돌리는 방법은 없나? 깨시로 돌리는 거는 이렇게 하면 되나 혹시? 안 되네. 깨시로 돌리는 거는 포기해야겠다. 그냥 불가능하네. 이렇게 돌리면 되는구나. 근데 바리케이트 엄청 드네. 근데 된다. 되면 해야지. 근데 돈이 없네. 이거 필요 없지. 그리고 또 필요 없는 게 필요 없는 바리가 어디 있을 텐데. 다 필요한 거고. 이거 없어도 되는구나. 아닌데, 이것도 필요한데. 여기 깔면 되나? 여기 깔아도 안 되지. 이거는 세 개 필요하네요. 다 버린다고요? 그러면 물에 못 가는데. 이거는 나중에 공사해도 되겠다. 나중에 돈 생겼을 때 그때 추가로 공사하고 저거는. 여기서 시작하면 되겠다. 돈 쌓이면 여기 막고 이쪽으로 돌리고. 오른쪽 두 개로 막겠다고요? 아 잠깐만 뚫린다. 박쥐 얘까지 안 뚫리나? 와우 돈 들어온다. 뭘 팔지? 에어컨 팔까?
빨리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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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젠장! 괜찮아, 여기까진 원래 쓸 돈이었어. 아니! 말 많게. 여기서부터는 추가 지출. 아이 진짜 정신 나간 날들. 말 너무 심. 말 너무 심하게 세다는 말. 아이 말 어떻게 안 되나 저거. 짜증나네. 아 말은 박쥐 안 먹어요. 박쥐가 말 잡을 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으잇! 파산. 이거는 글라인더 들고 와야겠다. 아니면 깨구리 들고 와도 되고. 아니야, 글라인더 하자. 빨리 와라 얘들아. 천천히 와도 돼. 천천히 와라 얘들아. 나 박쥐 좀 깔자. 여기는 스프링보다 글라인더가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말 같은 애들은 저기 뒤에 넘어가서 안 맞을 거니까. 어차피 앞에 스프링 통과하는 애들이 뒤에 가는 거니까. 뒤에는 글라인더 깔죠. 아이 나이트까지 통과하는 게 어딨어. 피돼지들.
바리케이트 돌로 남겨놔야 돼요. 아 이거 진짜 말 넘심 말 너무 심하네. 잡았죠. 저 브이스터 안 나오고 글라인더 깔고 와 미쳤다 말. 와 말. 너무 일찍 팔았네. 자산 좀 팔아야겠는데. 말 누락이네. 발이 많게 다 빨리고 잡냐. 야 너 일로와 콕. 야 너도 일로와 이리 콤. 박쥐 한 주먹거리인데. 카르마님 관로 감사합니다.
야 돌아가. 분홍발자국님 반갑습니다. 다리 같게 추하다니오. 스마트한 거죠. 원래 게임 뭐가 취하네는 게임 잘하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 게임 뭐가 취하네 이거 칭찬입니다. 여기도 스프링맵이네. 현명하시네요 이런 뜻입니다. 위에는 왜 아무것도 안 나오지? 97 어디로 돌려야 될까?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한 번만 돌릴까? 아까 프렌즈 두 개였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오는구나. 이렇게 하면 여기 세 개랑 얘네들을 위로 보내고 싶은데 이렇게 놔야 되지. 이렇게 놓으면 위로 보낼 수 있고 이렇게 한 바퀴 빙 돌려서 이렇게 돌리면 여기랑 여기 두 군데 걸 수 있습니다. 드워프워크로요. 드워프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스프링 같게 어드벤처러 나이트 저니맨 홉스맨. 저 말들 나오면서부터 노답겜이 되어가. 왼쪽에 발이 한 개 더 줄 수 있다고? 여기는 이렇게밖에 안 되지 않나? 여기 다른 방법이 있다고? 아 여기? 이쪽으로 보내면 되나? 안 되는데? 가운데 거 하나를 빼고 한 칸씩 오른쪽이라고요? 여기 막으면 안 돼요. 여기는 못 막는데. 여기 막으면은 여기 못 막아요. 여기 아무튼 못 막으면. 아래로 보내야 되는데 길이 막히잖아요. 그라인더 깔아야 되지. 그라인더를 먼저 깔고 그 다음에 스프링을 깝시다.
초반부터 다 막을 필요 없긴 한데 제가 도중에 신경을 못 쓰기 때문에. 제가 멀티태스킹이 잘 안됩니다. 스프링 같게 남는 돈은 그라인더 가라니까. 워낙 무거운 애들이라서 잘 안 들려요. 아이 잠깐만. 도둑 졸라 많이 오네. 도둑놈 빠졌으니까 또 빨리 감기 하고 이제 말 나온다. 밀리언님 반갑습니다. 정중앙에 위로 가는 길이요? 뭐 일단 이걸로 막은 것 같으니까 넘어가죠. 막았으면 됐지. 그라인더가 이렇게 새는 애들 잡아줄 때는 확실히 좋죠. 리을자로 돌리면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결국에는 리을자로 돌려도 트랩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데 그만큼 트랩을 깔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바리케이트 사느라 돈을 날리게 되더라고요. 길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여기 더핏.